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지난주에 좋은 시세를 보였던 신풍제지입니다. 신풍제지에 대한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한 분은 소액 섹터, 이 제지 관련 종목들이 소액 섹터였는데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받아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신풍제지는 그런데 골판지를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공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신풍제지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신풍제지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모처럼 만에 제지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전에 뭐 코로나 수혜주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한번 시세를 줬다가 완전 관심에서 사라졌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왜 제지 관련 종목이 이렇게 올랐나요? 네, 일단 많이 좀 소외됐다가 네. 여러 가지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단 한국 골판지 포장산업협동조합 네, 여기서 네. 예, 한 최고 10% 골판지 상자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인상안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관련주 쪽으로 움직이는데 PB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회사는 백판지가 주력입니다. 네. 백판지라고 하게 되면 하얀색이죠. 저희가 보통 어떤 저 배달의 민족 시켜보시면은 네. 음식 살 때 보면 밑에 하얗게 깔린 종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음식 포장 쪽에 많이 쓰이는 백판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밖에 이제 뭐 티슈나 전자제품, 장난감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보통 엄밀하게 따지면 골판지 쪽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지 업종 쪽에서 그래도 백판지나 골판지 업종은 수요가 받쳐주다 보니까 그래도 비슷하게 앞으로의 가격 인상 효과와 흐름들은 좋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상대적으로 뭐 인쇄용지나 특수용지, 뭐 가멸지 이런 쪽은 별로 그렇게 업황이 썩 좋지가 못하죠. 네네.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폐지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특히 폐지 고지 가격 같은 경우는 한때 또 강하게 움직이다가 좀 정체를 받았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다시 올라오는데 저점 대비해서 한 거의 뭐 5배 가까이 상승할 정도로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가격을 전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가격을 인상시키는데 솔직히 가격은 좀 더 인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폐지 가격 상승세보다는 이를 좀 충분히 커버하기에는 조금 아직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상반기 실적을 고려하게 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신풍제지의 백판지도 가격을 인상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 여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근데 뭐 절대적으로 주가는 뭐 비싸진 않다라는 쪽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은 그래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많이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상승 여부 있다라고 주셨는데 김병수 PB님께서는 이 골판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좀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주가 상승에 좀 제한을 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네요. 약간 말씀드리자면 신풍제지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신풍제지가 네. 뭐 신풍이라는 이름이 자체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골판지를 취급하지 않는다. 작년 12월에 나온 공시입니다. 그때도 쿠팡 관련주, 뭐 골판지 가격 인상설 이러면서 신풍제지가 굉장히 큰 상승을 그쵸. 보였었는데 그때 이미 다트에 공시가 떴습니다. 그때 골판지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해명 공시까지 나왔을 정도로 이쪽은 골판지 사업을 이제 영위하지 않는다. 이제 그때 평택 공장도 매각하게 되면서 철거가 진행 중이다라는 공시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풍제지 물론 좋은 회사지만 골판지 관련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에 상한가를 찍고 조금 빠진 모습이었지만 그렇죠. 이거를 다시 한번 지금 가격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좀 템포를 두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의견이고 아시다시피 골판지 가격이 10% 올랐다라는 건데 이게 대략 54%가량 상승한 가격에서 그러다 보니 이제 원자재 10% 정도 올리겠다라는 공시가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면은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골판지 업계, 뭐 대림포장이라든지 대형포장이라든지 뭐 신대양제지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신풍제지는 조금 텀을 두고 좀 긴 호흡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게 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풍제지 일단 골판지를 제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이 골판지 가격을 결국에 올리겠다고 하면서 지난주에 제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